자원봉사하러 나왔다가 사당역에서 급하게 지금 학생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우 막 좀 막 빨리 갔다가 최대한 안전하게 왔습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네, 대입 시험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측정하고 또 칸막이까지 설치해 치러진 일명 코로나 수능이 어쨌든 끝났습니다. 네, 지금쯤 시험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셨을 시간 같은데요. 7시가 좀 넘었죠? 오늘을 위해서 1년, 아니 수년 동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수험생 뒷바라지 하느라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가슴 졸이셨던 학부모님, 그리고 순조로운 진행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던 수능 감독관님, 그리고 의료진 분들, 또 새벽부터 교통 통제와 수험생 수송에 애쓴 여러 관계자 여러분까지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음악이 나올 줄이야. 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옛날 음악인데요. 아, 이 음악 저 아, 영화 한 20번 본 것 같은데. 네. 아 그나저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듣기 싫은 젊은이들이 풍자와 해악을 담아서 신조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Latte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풍자 좀 했다고 옛날 얘기 포기할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실컷 말해보자. 우리는 들어줄 거야. 아, 이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라떼는 말이야 코너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이셨는데요. 30시대 태어난 사이버 한국외교고대학교 썬킴 교수님, 그리고 다행히 40, 다행히도 네, 아니죠. 유신입니다. 네, 네. 네, 여전히 40시대 태어난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왕이면 유신 전에 태어났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30이니까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네, 30 시대면 대체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네.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서울 지하철 1호선 1구간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전차가 다니던 그런 어머나. 괜히 얘기했나? 저는 겨우 지하철을 봤네요. 겨우 봤습니다. 지하철. 아니, 방금 나온 거기 영웅본색 당년정만 영웅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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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한 시간인데. 우리 또 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좋아하죠. 네네. 그때 이 홍콩 그때 광동어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따라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무조건 중국어를 어미를 올린다고. 그다음에 성조를 육성조를 하면 홍콩어가 된다. 깡깔라여여러러 조절려랴 조절려랴 어미를 내. 저희도 기억납니다. 와 이분들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두 분 계속 얘기 나누시고요. 네. 끼어들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영웅부터 저도 제가 오빠가 둘이 있어요. 제가 막내고 그래서 이제 오빠들 막 무협지 싸놓고 네. 홍콩 영화 막 싸놓고 볼 그때 비디오 네. 막 비디오 막 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정말 보는 정말 명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본 적 있는데 다시 봤어요? 아, 그때 느낌은 좀 덜 나더라고요. 뭐, 영웅본색 1편이요? 2편인가 1편을 제가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저는 그때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1편 보면은 영웅본색 제일 첫 장면에 네. 주윤발이 쌍권처럼 쏘는 나오는 네. 장면이 네. 나거든요. 네. 우리 식당에서. 네. 세 봤어요. 비디오를 스탑하면서 퍼스 퍼스 몇 분을 쏘냐. 그게 베레타 11 권총이었는데 네. 700발이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 말이, 안 말이 안 되죠. 기관총도 아니고 기관총도 아니고 700발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지. 세 보신 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세 보고 한 것 같아요. 700발 정도 700발 시간이 많았죠. 네. 토토맘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썬킴 교수님 알아보시고 아, 이렇게 생기셨군요. 지금 마스크를 쓰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셨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라디오가 좀 아까운 얼굴이죠. 아 그렇 네. 뭐 넘어가고 네. 저도 라떼 세대입니다. 이렇게 토토맘이 보내주셨고요. 9294번님 큰 조카는 수능을 보고 남편은 수능 감독을 했어요. 와. 조카는 수능을 봤고 남편은 감독. 어제부터 긴장이 된다던 남편 오늘 하루는 긴장하면서 힘들었던 하루 같아요. 모두들 수고했고요. 맛있는
맘 먹고 맛있는 저녁 먹고 힘내세요. 이렇게 오늘 샤브샤브까지 특식 준비하셨다고. 아, 와. 오늘은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됩니다. 예. 먹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첫 시간입니다. 추억을 제대로 좀 소환을 해볼 건데 이미 영혼 분석에서 끝났어요. 네.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 얘기 나누기 전에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네,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하죠. 샤이닝 링딩동. 이 노래 아십니까? 링딩동이라는 노래는 알긴 아는데 네. 이게 왜 금지곡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왜요? 중독성.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뭔가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노래가 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음악 영어 그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내 입에서는 링딩동 링딩동 나오는 거지 이게. 아, 그게 문제예요? 네? 아, 핑계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핑계 같아요, 진짜. 핑계. 네. 근데 그 수능 금지곡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중독적이고 이 집중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해요. 저희는 뭐 사실은 음악 듣고 뭐 공부를 저는 잘 못해서. 에이. 왜 이러세요? 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공부 잘 예전에 못해서. 공부할 때. 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실은 음악 듣고 같이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금지곡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박지윤 변호사님께 네. 다시 이제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셨어요? 고3, 고2 뭐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음악을 거의 안 듣고 했어요. 음악은 그냥 음악대로 듣고 아, 라디오로 듣고 멀티 안 되는 예, 그거 들으면 그걸 따라 불러요. 영화 속에서 나 일어난 이승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음악도 공부를 못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억나시겠지?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라는 노래가 덮고 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바지에 청바지 입고 바람을 탈 생각하니 안 돼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차마 따라 부르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 정도 89년 네. 90년 정도에 나왔던 윤신혜 씨의 노래였습니다. 되게 히트를 쳤는데 이 노래가 공부하세요라는 노래예요. 맞아요. 공부합시다. 그래서 맞죠? 선생님께서 네. 공부를 안 하면 같이 자자자 여러분 잠이 오죠. 다 같이 윤신혜 공부합시다. 합창 시작. 덮고 이거 앉아 우 뭘 생각하고 있니? 자 이제 공부. 더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네. 70년대생 아닌가 생각이 그 이상 건강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건강. 네. 네. 관절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네. 80년대생도 잘 몰라 이 노래. 그 네. 딱 80 수능 금지 CF도 있어요. CF요? 어떤 거죠? 뭐 조강지처가 좋더라. 그뭔 연료가 좋더라. 영화 듣기 평가 했는데 조강지처가 계속. 그 두 개 소리가 동시에. 아 이거 내가 네. 제가 라디오를 늘 이렇게 BG로 깔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네. 일할 때도 그렇고 네. 그 음악 정말 중독이에요. 조강지처. 네. 저도. 뭐 윤석열 추미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강지처 나오고 막 이러면은 끝장. 와 정말 그 윤신의 윤수일 뭐 그 남매들 네, 맞죠? 네. 네 거기까지 이제 내려갈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나이상은 한국에 있었으면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90학번이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도피유학을 가가지고 학력고사 보기 싫어서 미국 갔더니 더 어려운 SAT를 봤는데 미국 가셨군요. 미국을 네. 갔죠. 네네. 저는 SAT를 저는 지금 수학능력 시험 지금 있는 수학능력 시험 네네. 첫 번째 시험 쳤습니다. 94학년도 시험을 쳤고요. 그때 두 번 쳤죠. 8월달에 시험 쳤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쳤던 기억이 있고 한여름에. 11월 16일 날 또 한 번 더 쳤어요. 날짜 기억하시네요. 두 번을 쳤는데 그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데 아, 첫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 조절이 실패가 됐습니다. 네네.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제가 치고 나오는데 네. 그때는 EBS에서 이걸 채점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맥이 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네네. 서울대 법학과로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점수 너무 잘 점수 나와서. 잘 나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각보다 너무 잘 쳤습니다. 네네. 말도 안 되게 잘 쳤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등교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만큼 올렸어요.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래서 2차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1차로 다 대학을 갔었어요. 그때 제 기억나는 게 네. 그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이 그 수능 보실 때 90년도 중초반 94년도입니다. 94년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그 이 과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소나타스 자동차에 네. S가 다 떨어져서 오나타가 돼서 오나타. 또 왜냐하면 S대학입니다. S대학. 서울대 간다고. 예, 그래서 오나타가 엄청 많았어요. 다 오나타 그때는. 오나타. 예. 그래서 다 떼가지고. S만 네. 떼가는 거예요. 떼가지고. 예, 아, 맞습니다. 약간 진짜 부족처럼. S자. S자를 들고 있으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 네. 근데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절도죄죠. 절도죄죠. 구속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기억 아 그거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바로 남중 남고가 이제 있었죠. 한 지금 거리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여학생 뭐 방석을 뭐 훔쳐가면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 학교 도둑이 한번 들었었어요. 이 얘기는 수능은 네. 아닌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아, 이런 아. 이상한 소문. 네. 여학생의 속옷을 입고 시험을 치면. 입고 치면. 학자 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네. 고시촌에 돌아다니다가 빨래를 그냥 슬쩍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대학 네네. 후배가 걔가 그 속옷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어머나. 그 속옷을 입고 네. 몇몇이 쳤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거를 입고 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줄? 아, 지금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이제 저 첫 얘기예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합격하긴 했습니다. 어머나. 어, 그럼 근데 그게 얘기네. 너무 미신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미신, 미신 말씀을 하신 김에 네. 이제 저도 SAT를 이제 미국에 봤을 때 네네.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사회인데 그렇죠. 미국에서 각국에서 온 애들이 다 미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별로. 나라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저랑 같이 이제 SAT를 본 이제 그 룸메이트가 이탈리아였는데 네. 이탈리아 아,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메르다 이래요. 메르다. 네. 예. 저는 그 메르다가 뭐 그 이탈리아로 파이팅인 줄 알고 네. 똑같이 메르다. 다 같이 우리 메르다. 했는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제 이탈리아 말로 똥이란 말이에요. 욕, 아, 욕 같은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욕 같은 걸 해서 시험 잘 봐라. 아~ 에이, 부정 탄다고. 아하. 오히려 또 안 좋은 말 한다고. 그렇죠. 그걸 외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응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신은 네. 아닌 미신 뭐 미역국 같은 거 안 먹는 거. 그렇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네, 그거 그러니까 다 시켰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국수 이런 거 먹지 말라. 국수 안 먹고 혹시나 모르니까. 네. 혹시나 모르니까. 머리 자르지 말라 이거.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 미신만 해도 정말 한 시간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지금도 약간 아니.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네. 왠지 씻으면 그게 공부했던 게 날아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 그 정도로 그런 미신을 조금 믿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하셨군요. 어쨌든 잘하지도 못하면서 빵 먹지 말라고 빵점 맞는다고. 아, 빵, 그거는 빵 그 미국 같은데. 아니, 네. 요즘 친구들은 거기 시험 보기 전에 네. 두루마리 휴지를 한번 확 푼대요 이렇게요. 어? 네. 잘 풀려라 이렇게. 오~ 그것까지. 네. 네. 제가 방송 얘기를 꺼냈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일단 노래는 뭐 아까 공부 그 제목이 뭐?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 살짝 모르는 척 해봤고요. 네. 네. 그 점수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예. SAT 점수도 기억나세요? 혹시 SAT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영어가 800점, 수학이 800점, 합이 1600점이거든요. 네. 전 잘 나왔었죠. 잘 나왔어요. 네. 무사히 합격한. 잘 일단은 들어갔죠. 일단은 들어가. 네. 저도 저 뭐 점수가 잘 기억이 예, 점수 납니다. 나군요. 예.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못 쳤군요. 네. 맞아. 망쳤어요. 제가 평소보다 한 20점 떨어져가지고 집 밖으로 며칠간 안 나왔던 기억이 또 아픈 기억에 새록새록. 네. 네. 그 시험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감독님의 관상도 봤다가 네. 뭐 옆에 애들 이제 분위기도 봤다가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뭐 시험날 분위기랄까? 뭐 전후도 괜찮고. 저는 네. 이거는 뭐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시험 전에 잠을 잘 못 자요. 긴장이 되니. 근데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일찍 자라. 그럼 맨날 3시간씩 누워있다가 네.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험 치는데 조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공부하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시험 치러 가면 되는데 졸리면 자고 항상 네. 9시나 10시부터 잔다고 잠자리 피웠다가 결국 새벽 2시에 다시 일어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칠 때 졸거나 뭐 했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집중하고 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적으로 학력고사는 안 봤지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고위까지 계셨습니까? 고위까지 여기?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할 때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88 올림픽 때 제가 고2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해 이제 학력고사를 본 사람들 중에 그때 신문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시험장에서 학력고사 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컨닝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컨닝을 이제 앞에 이제 친구 걸 이제 베끼고 있는데 네.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누가 이제 등판이 이제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큰 소리로 툭툭 치면서 야
비키라고 나 대학 좀 가자고. 근데 그게 감독관이었던 거야. 어머나. 딱 걸려가지고 떨어졌다가 아직도 기억나. 비키라고 앞에 감독관이 막으니까. 감독관이 막으니까. 야, 안 보여. 나 대학 좀 갑시다. 신문의 날만 하네요. 진짜 당시에. 신문 날일이네요. 신문 사회면 밑에 휴지통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 뭐 시험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너무 예민해지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수능 봤으니까 그때 뭐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옆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아 정말 짜증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고통스럽고 네. 내가 시험 망친 건 다 제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가는 이렇게 좀 틱 같은 게 있는 친구가 저는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더 틀렸어요. 확실합니까? 아, 그건 좀 핑계 같긴 한데 영어 듣기 시험 같은 거 할 때 뭐 네. 비행기도 사실 안 뜨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다 협조가 돼 있는데 비행기가 웬 말입니까?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몇 개를 놓쳤어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개인가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쓰일 때 네. 그 요즘 수능 보는 친구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돌고래 기법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돌고래 기법? 돌고래가 그 잠잘 때 뇌를 반반씩 쓰지 않습니까? 네네. 눈에는 깨있고 저 안에는 자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돌고래는 가능하다. 왜냐면 돌고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생각은 우뇌, 수능은 좌뇌 네. 이런 식으로 분리 돌고래처럼 한번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돌고래까지 등장.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뭐 시험 과정에서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쭉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네. 이제 라떼는 말이야 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집으로 곧장 왔었고요. 바로 갔어요? 아니 진짜요 진짜. 네. 그리고 EBS에 매겨야 되니까. 점수 매겨야 되니까. 점수 매기로 왔었고 어머니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전 잘 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잘 쳤으니까. 통닭 하나 시켜주세요. 아 통닭.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개안나 개안나. 서울대 가게 생겼습니다. 통닭이 웬 말이고 더 시켜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썬킴 교수님은 그때 어쨌든 학력고사가 아니라 SAT 시험을 보셨는데 SAT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7번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그 제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네.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88 올림픽 때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바로 제 위에 1년 2년 선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학력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집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부산 이제 서면이라는 데 가면 이제 그 약간 거기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다 아직 거의 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무도장의 이름은 다 88 나이트. 나이트 그럼. 88 나이트. 나이트. 네. 그다음에 그 웨이터 분들은 다 호돌이 호순이들. 뭐 돼지엄마도 있고요. 돼지엄마도 있고. 뭐 강호동, 뭐 박찬 그때는 강호동 안 났다.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수능 끝 학력고사 끝난 네. 그 선배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어떤 웨이터를 원하냐 거기서 떨면은. 쫓겨난다. 무조건 아는 척을 해라. 네. 해가지고 네. 호돌이를 얘기해라. 호돌이. 당시 올림픽 때문에 호돌이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도 많고. 저는 그때 중학생이긴 한데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간 후에는 대구 전 대구 출신이긴 한데 대구. 네. 나이트를 막 같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아요. 네? 나이트 갈 수 있죠. 시험 끝나면 지난해 아니 대학교 가서 대학 가서 갔는데 똑같아요. 들어갔을 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된다. 떨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네, 아주 금방지게. 맨날 왔던 것처럼. 그때 연습했다니까요. 어느 웨이터를 원하십니까? 하면 호돌이요. 한 다음에 기다리면서 노래 불러야 돼요. 손에 손 잡고 핸디인 핸디. 미치겠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수능이라서 아주 대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 이 코너 속 코너로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기사 꼭 있다. 첫 번째는 우리 헤드라인 보면 맨날 있잖아요. 경찰차 타고 겨우 입실한 지각생 속출. 뭐 이런.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 항상 있어요. 사실 이번에 수능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가서 경찰차를 타고 다른 고사장으로 간 거예요. 잘못 알고요. 갔는데 네. 시험지 배부 시간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을 경찰차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갔던 네. 경우 있고 저 기억나는 거는. 오토바이 뒤에 탁 안고 가면 또 그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또 손을 흔들어요. 앞에서 막 경우 그 예. 환호해주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네네. 후배들이 박수 주면 그 늦게 온 주제에 손 흔들어요. 아 손 흔들고 그랬던 장면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유 사과자 퀵서비스. 어떻습니까? 이 뭐 오늘도
오늘도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나 분실에서 그렇죠. 그렇게 좀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성킹 교수님들은 이제 그 기억나는 어떤 뭐 황당 일화 뭐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네. 어린 친구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사회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내가 수능 보는데 내일 아 이거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떡하나 하고 보여주시는 게 보청기더라고요. 아, 보청기. 저 순간 당황해가지고 저 보청기 보청기고 전자기기인데 네. 알아보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면 그거 괜찮아요. 보청기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어르신이 아주 안심하고 수능을 보시다고. 보청기와 나이가 혈당 측정기.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필수적으로 많으셨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도 수능 이 그 95년에 봤기 네. 때문에 네. 아날로그 시대죠. 그때도 전자기기를 못 뭐, 가지고 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은 사실 들고 들어갈 만한 전자기기가 아니 뭐 갖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삐삐도 지금 안 나올 때였고 저희 때는 네. 그때는 뭐 있어도 전자시계 정도? 전자시계. 아, 전자시계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좀 정말 죄송한 이거 진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 코너니까 자를 이제 가져가요. 자를 못 가져가니까 손가락에 자를 그립니다. 네. 이게 수능 시험에 아~ 풀지를 못하면 이거 자로 돼 가지고 자를 뭐 하시는데? 아, 그냥 계속 문제 안 풀리면 계속 이렇게 재워도 보고 메센진지를 해보고 하면 계속 이런 거. 공식을 넣다 보면 뭔가 0이나 1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수학 푸실 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좀 부정행위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쓰는데 귀엽네요. 네. 이 자를 이렇게 꺼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다들 손가락에 자를 꺼서 이렇게 지금도 볼펜으로 그리고 계시네요. 똑같아요. 이렇게 1mm씩 이렇게 그려서 네. 뭐 그런 좀 부정행위 아닌 부정행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때 저희 때는요. 저 94학년도인데 네. 그때는 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뭐 네. 그런 통제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이어폰 가져갔다가 온몸에 갖고 있는 게 다 전자기기잖아요. 요즘은요. 모든 네.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이어폰 갔다가 시험 응시 못했던 지금 가져가시면 1교시 전에 다 반납을 제출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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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보청기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부정행위 그 자를 이제 어설프게 그려갔던 그 과거 속내를 또 털어놓으셨는데 네. 말씀하시니까 뭐 여러 사건들 많아요. 뭐 명문대생 대리시험. 대리시험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대신 쳐준 거예요. 네, 실제 그런 일이 네, 그래서 발생했죠. 그 발각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합격이 취소됐던 사건도 있고 이거는 뭐 또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세요. 네.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근데 기억나, 이제 그 쌍둥이들이 네. 동시에 입학한 게 아니고 1년 일찍 입학하고 1년 늦게 입학했는데 대신 쳐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성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요. 얼굴은 똑같은데 네. 성적 한 명이 뛰어나야지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둘 다 뭐 거의 그나물에 그 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를 못 봤다고 똑같은 대학에 둘이 더 갔어요 결국. 우리 박근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증 지금 같이 딱 코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네. 그러니까 종이를 양옆으로 코팅을 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는 저게 절대 과감 안 했는데 네. 네. 칼 가지고 네. 카타칼로 살살살 중간에 긁으면은 벌어져 이게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진만 갖다 끼면은 이 신분 조작이 가능했었어 그때요. 네. 거기다가 네. 얼굴이 애들이 다 이제 저기 스포츠 머리를 네.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해 생겼어요.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 사진만 봤죠. 저는 절대 그러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대리응시했다. 실제로는 명문대학교는 대리응시했다가 이거 합격 취소된 사례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걸려가지고. 네. 정말 네. 영웅 본색 나올 때부터 알았는데요. 네. 시간 모자랄 줄 알았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벌써 끝나 이미 뭐야? 넘쳤어요. 네. 이제 막 10분?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8시까지 하시죠, 그냥. 그냥 쭉쭉 하죠, 그냥. 8271번 님이 박지윤 변호사 김쌤 이주업 찬성일세 오늘 개그맨 특집인가요? 오늘 개그맨이요? 네. 깐종 마늘 님 대환장 파티. 아, 4867번 님 내일 기사 나오겠습니다. 박지윤, 컴마. 엄마 속옷 입고 변호사 돼. 제목 하나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떼는 말이야 네. 첫 코너였고요. 정말 꽉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썬킴 교수 그리고 박지윤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